자, 아무튼 가서 소청서를 소엽, 일전에 얘기했던 그일 말이오. 자, 여기 받으시오. 정말 잘 됐군. 이건 조그만 성의오. 고맙소, 소엽. 소형제가 급하게 이 옥패를 찾는 건 혹시 뭔가 경사가 생길 예정이라 그런 거요. 그운 좋은 여인은 누구요? 나한테만 알려줘 보시오. 사실 출련이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줄은 몰랐어만 그날 출련이 날 증오한 나머지 죽이려 할 때도 난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소. 나중에 의부께서 출련에게 일장을 날리셨을 때난 가슴이 두근하면서 혹여나 출련이 죽으면 나도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았소. 그날 이후로 난 계속 생각했소. 만약 출련을 다시 찾게 되면 그녀에게 꼭 잘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실 테니 출련을 다시 찾아 그녀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 소가문에 전해지는 오페를 되찾았어. 이제 그녀와 나의 청혼을 받아들인 일만 남았어. 이렇게 먼길 돌아왔음에도 두 사람 결국 다시 결합하는구나. 모든 게 인연이겠지. 그럼 향접소전은? 향접에게 나는 큰 은혜를 베푼 오랜 친구라네. 만약 그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난 흔쾌히 받아들일 걸세. 좋소, 알겠소. 뭐야 이거. 개쓰레기잖아 이거. 뭐야, 돈 주네. 또말 걸면 또 주나? 안 주네. 이거 뭐 주당 3,000원 그런 식으로 주나 보네. 아니, 향접이가 얼굴 다 고쳐주고 다 수리해줬더니만, 다 재기할 수 있게 해주고 도와주고 했더니만, 향접이한테 청혼을 안 하고, 완전 저 특급 호구네. 정말 대단한 호구 납셨네. 야, 저럴 수가. 난 당연히 향접이가 얼굴도 고쳐주고 다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를 떠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도와주고 막 구원해주고 얼굴도 살려주고 그런 걸 보고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향접이한테로 돌아간다,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야, 저럴 수가. 저럴 수가, 진짜. 진짜 너무하시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낙원호 퀘스트는 제가 따로 좀 작업을 해두고 알아보고 오겠고요. 할수 있는지 없는지. 향접이한테 찔려 죽여도 할말 없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그 핸드폰 퀘스트를 위해서 밤에 그 도둑놈 3명 만나는 거, 아니 2명이죠? 2명을 3번 만나는 거, 그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밤이 일단 돼야 되니까 액션을 자고 핸드폰을 받아서 향접이 무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와, 진짜 너무하시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참, 진짜 사람이 저러면 안 됩니다. 1일. 그리고 이번에는 문치주의 부부를 같이 습격해서 죽일 거라서 백화요란 검을 좀 초반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어가지고 극음을 만들어가지고 안옥서한테 한번 줘볼까 싶기도 한데, 근데 안옥서는 또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애매하네, 누구 줄지. 아, 파티원을 바꿔가지고 번향접을 넣은 상태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자, 지금 백화요란 검을 얻어도 되겠지만, 아, 지금 해볼까? 자, 한번 지금 문시지 부부 죽여볼게요. 이왕 밤된 김에 죽여보자. 어떻게 되는지 구경 좀 하자. 이쪽이 아닌가? 여기 맞지, 여기? 아직 시간이 좀덜 됐나 보네. 아니면은 무림인사의 대사를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쉽지만 요거는 좀더 작업을 하고, 조금 더 작업을 거친 후에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일단 핸드폰부터 합시다. 그 무림 인사들 따라오는 거, 그 애들한테 말을 한 번은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 한번 이상은 걸고, 그다음 문치즈 부부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 듯합니다. 근데 잠깐만, 쟤네들 누구야? 저 퀘스트는 뭔가 뭐못본 퀘스트인데, 얘네 뭐지? 백준재. 뭐야? 이게 후속 뭐 이벤트가 있었나 보네? 죽지도 못하고 쫓아가지도 못한다. 하하하. 뭐야, 미쳤나? 누이, 나는 마침내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았어. 절대로 너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백랑, 당신의 그말 들으니 너무 기뻐요. 뭐야? 파모온도 호군데? 헐,
허나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결국엔 아버님께서 알게 되실 거야. 이봐, 왜 또 온 거지?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 그리고 청혼 멘트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잖아. 왜 또 네 녀석이? 소엽, 제 말 들어주세요. 백랑은 소엽께 맹세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왔을 뿐. 나는 후일단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에휴,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고. 뭐야? 게임에 호구들이 너무 많아. 하하하하. 파모원도 호구네. 좋습니다. 참나. 자, 마부 타고 아마 소호끼에서 출발이었던가요? 일단 소호끼에서 만나고 대연진에서 그 정자에서 만나고 그 다음 목시토사 앞에 무덤에서 만나고 그렇게 순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순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도 소호끼 근처에 어디 무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이건 한번 공략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네. 오케이, 여기. 오키도키. 여기. 소호끼 근처였긴 했는데 위치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헷갈렸는데 요 위였구나. 자, 위에 올라가 보면은 맨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 무덤에서 도굴 하고 있는 형제 두 명 있는데 이렇게 둘을 만나면 무덤 도둑, 도굴범.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그럴 가치가 있을까? 또 공상마저 보이는 무덤이군. 에헴. 너 누구냐? 어떻게 아무 기척도 없이 뛰어나왔지? 장난 좀 쳐볼까? 말은 잘하는구나. 넌 지금 내 집 문간에 있지 않느냐? 너희 집 문간이라고? 너희 집 설마 엄마야? 엄마를 찾아 소용없다. 죽어라. 으악. 겨우 이 정도로 기절해? 그냥 겁을 준 건데 기절했다. 너는 나에게 이런 짓을 할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손발 멀쩡하면서 뭐하러 도구를 해? 도둑이라니 그거 듣기 거북하네. 우리가 빌려가는 것뿐이라고 말해. 아무튼 무덤 주인은 이제 물건을 못 쓰게 된 마당이니 우리 형제가 가져와서 잘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생 억지를 부리네. 내가 생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말도 안 돼. 이 양반 설마 독심술이라도 쓰나? 나는 정말 독심술을 모르네. 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 머릿속에 소리가 들려서 약간의 일들을 알려준다. 어떨 땐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밤에 잠도 못 자.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나도 몰라. 나중에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이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네 방금 또 내가 어떻게 들리게 된 것인지 말한 거 알아듣지 못한 거지? 됐으니까 빨리 서로 갈 길 가자고. 나까지 이상해진 것 같으니. 하고 받고. 이 묘의 주인도 참 운수 사납네. 사후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이런 도적들에게 시달리다니. 좋아, 이번엔 별일 없었네. 그치만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난 못 도와요. 아무튼 영면하시길. 그럼 이만. 이때 불명 여자의 음성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역. 묘지 지성. 방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기분 이상하네. 빨리 가자. 요런 이벤트가 있었구요. 그리고 다시 마부를 타고 갑시다. 그러게, 도굴은 예 전문인데 진짜. 자, 마부를 타고 다음은 대연진입니다. 대연진. 이건 밤에 해야 되는 퀘스트라서 여기 얘네 둘. 하하, 이제 때도 멀겠어. 아주 낯이 익은데, 소호끼 뒷산에서 도굴하다가 나한테 놀라서 기절한 멍청이잖아. 우리 이렇게 또 만나네요. 넌 누구냐? 기억력이 너무한 거 아닌가? 나 때문에 놀라서 기절했던 거 벌써 잊어버리셨나? 날 잡아가려고 여기까지! 엄마야! 또 기절했네. 그는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겁을 먹어야겠어? 두 사람 또 여기서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작당 중이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건 정당한 사업이다. 천부적인 재능으로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것을 도와서 돈을 벌 거다. 무당 행세를 하면서 돈 뜯어내는 거 아니야? 호환이, 너도 우리랑 같은 부류인데 고사한 척 그만하라고. 그 점 부인하지 않아. 나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라도 나는 개의치 않아. 넌 걸핏하면 기절한 내 동생보다 훨씬 유용한 것 같은데 같이 사업 안 할래? 계속해봐요. 언제나 자금이 필요한데 더 말할 거 없어요. 투자 받아낼 생각이라면 어림도 없으니까. 뭐가 그리 급해? 우선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초문각 옆에 민가에 은거한 지 오래된 서화 명인이 한 명 있다. 이거 다르다. 이거 사파로 가니까 다르다. 민가에 은거한 지 오래된 서화 명인. 서화가 암시장에서 아주 알아줘서 많은 사람이 높은 값으로 사려 한다. 그 집에 가서 약간의 서화를 빌려오라. 집은 일찌감치 뒤져봤는데 죄다 싸구려 모사분 뿐이었다. 영감이 직접 지니고 있다. 아, 직접 훔쳐라. 그 꼴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릴 생각입니까? 은밀한 장소를 옮겨서 기다릴게. 잊지 말고 날 찾아와야 돼. 이거 정파로 갔을 땐 달랐는데 사파로 가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네. 초문강 옆집이면 아마 여기겠죠? 근데 여기 저 옆집을 말하는 건가? 일단 여기 가보자. 여기가 딱
예술인의 집처럼 생기긴 했다. 은세 노궁. 멋대로 남의 집에 들어오지 마. 썩 나가. 알았어요. 오케이. 영감리의 성격이 굉장하니 이쪽으로 못 들어가겠어.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라는 거지. 이 사람이 직접 갖고 있다. 그래서 훔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치 있는 보따리, 값비싼 서화, 이거네. 진귀한 서화 한무더기. 근데 이래도 되는 거야? 대화가 없구나, 따로.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걸 받아서 세 번째 위치에 가면 된다. 인 것인가? 내용이 다르니까 조금 희한하네요. 타파로 할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네. 저기 아마 옆가마방한테 화울청이 둘러싸여가지고 당하는 것을 구해주는 그런 퀘스트였는데, 요번엔 저것을 안할 것이고, 그다음 이쪽 무덤이 아니었고 저 위에 무덤이었죠 아마. 저 위쪽에 하나 무덤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했었었죠?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 맞네? 설마 이거 퀘스트 다르다고 위치도 다른 건가? 이 목시토사 앞에 무덤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애들이 안 보이네. 은밀한 곳이라는 게 어디 다른 데를 또아 이거 뭐야? 똑같은 데잖아. 아까 없었는데? 뭐지 어디 숨어 있나? 내용이 달라졌네요. 뭔지 한번 봅시다. 원래 세 번째 만나는 지역이 저기거든요. 근데 내용이 달라져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지나갈 때안 보여서 없구나 싶었는데 여기 안에 있나 보다. 위치를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안은 단사평 집인데 단사평에 그런 놈이 있을 리가 없는데. 뭐지? 아, 풀숲에 있나? 아, 여기다 여기다. 아, 풀숲에 있네. 여기다. 물건 손에 넣었어. 여기요. 그래, 좋아. 그럼 이 서화를 당신의 입단 증표로 보고 돈을 벌면 한몫 나누어지지. 좋아요.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태껏 약속은 어겨본 적이 없어. 그럼 나중에 보자고. 근데 이러면은 얘네가 이거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도구를 안 해서 핸드폰을 못 얻지 않을까? 이거 뭔가 싸한데? 끝나버렸네. 왠지 이거 느낌이 안 좋아. 저쪽 목시토사 앞에 무덤 쪽에 도구를 하고 있으면은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저대로 끝나버렸다. 그럼 땡인데. 그러게요. 먹튀 당하고 핸드폰도 못 얻고 그러면 조금 억울한데, 여기 있길 바랍니다. 있네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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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저 둘은 그 웃긴 도굴꾼들이잖아. 또 만나네. 결국 이 무덤에는 이 이상하고 네모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대형. 이거 분명히 노명이 속은 거야. 넌 말이 너무 많아. 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것 같고요. 실공까지 싹 뒤졌는데, 이상하고 네모난 것 말고는 시신의 옷과 장신구가 매우 이상하던데, 외족 출신인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다른 천에게 갖고 온 핸드폰을 이 녀석들이 도굴했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 장사 미천, 맞아, 맞아. 점쟁이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몽땅 다 넘겼다고. 그럼 일전에 내가 투자했던 돈은? 이봐, 거기 둘. 이번엔 기절 안 하네? 형님도 네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넌 귀신이 아니야. 그쪽 형님의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는데, 설마 모르는 건가? 동생 놀려먹는 건꿈 깨셔. 그런데 당신 옆에 있는 저 청색 옷의 여인은 대체 누구야? 그녀는 왜 매번 우리 형제를 매섭게 노려보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래, 무슨 말이야? 어딘다는 거야? 설마 저 청색 옷의 여자가 엄마야? 아이고, 기절. 이번에 형 쪽이 기절했네.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걸 버리고 떠난다는데, 당신도 여기 오래 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자 자기 말만 하고 도망쳐버렸다. 버리고 간게 무엇인지. 이건 핸드폰 아니야? 이 시대에 어떻게 핸드폰이 있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건가? 라고 하고, 단서를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무덤이었죠? 무명지묘. 작은 글자 있는데 이 묘를 만들어준 사람이 남긴 것 같다. 이것은 이 무명인이 임종 전까지 끊임없이 주관거렸던 두 글자인데 난그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기억되도록 도와주니 언젠가는 후세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말 핸드폰일 줄이야. 이 양반이 이미 죽은 지 오래인 게 아쉽군. 안 죽었다면 분명 뭔가를 알았을 텐데.
라고 핸드폰을 얻었는데, 예, 조작, 아니, 조작이래. 제조를 할수 있긴 있는데, 제조는 웬만하면은 그 없는 걸로 하는 게 좋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얻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 핸드폰을 얻었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소룡이가 스탯이 높잖아요. 아무리 동방이로 만들었다 보니까 스탯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훔치러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 장갑. 그러게요. 핸드폰이 두 글자인가 봐요. 중국에선. 그냥 한자 두 글자. 뭐, 전화, 뭐 그런 거 아닐까? 전화, 좀 이상하다. 뭐지? 자, 어쨌든, 이 핸드폰을 뇌신추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서 번양접한테 주면은 번양접이 상당히 쓸모 있어지겠지. 그리고 향접이를 데리고 그 상태로 한번 거기도 가볼게요. 소청사한테. 그리고 제가 얼핏 들은 건데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그 마지막 분기에서 춘년을 죽인 상태에서 번양접 이벤트를 쭉 하면 뭐좀 다르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확실치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핸펀. 핸펀. 아, 손전화 막 그런 거 아닐까? 손폰 막 그런 거? 자, 암튼 스탯이 높아서 아마 장갑을 충분히 훔칠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할아버지한테 장갑 훔쳐주면은 좋겠죠? 보자, 경공이 136이니까 아마 될 겁니다. 세이브? 으흠. 이거였지, 아마? 7%네? 7%면 이거 꽤 힘들겠는데? 7%. 그래도 밤에 훔치니까 개편하다. 자, 세번 동안 안 훔쳐지면은 백마거의 호감도를 생각해서 포기하고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로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장갑을 훔치고, 그 다음에 아침 만들고, 번양접 데리고 소청사 한번 만나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되면은, 그 암기 만들고. 아하. 이렇게 자는데도, 잘 보면 이렇게 땅에 묻혀 있습니다, 약간. 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땅으로, 예, 묻혀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네요. 얘네도 지금 막 지하 세계로, 예, 빨려 들어가고 있으시고. 세번 실패. 7%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7% 정도면은 저의 운이라면은 한 10번에, 지금 이미 6번 썼으니까 앞으로 4번 내에 가능합니다, 이거. 4번 내에 충분히 훔칠 수. 뭐야, 요번엔 효과음도 안 뜨고. 오케이, 백열 호수를 얻었구요. 자, 쓸만한 장갑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는, 어디 보자. 백열 호수, 요거 355짜리. 요것을 쓰면서 진야호권을 쓰면은 적들이 다 작살나겠죠? 그리고, 옥서의 무기를, 홍안을 보조로 빼고, 무곡을, 이게 2짜리죠? 2짜리를 빼고, 소룡이한테는 1짜리를 주고, 그 다음에 안옥서가 2짜리를 주로 쓴 다음에 보조에다가 이걸 넣고 송풍건법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무공을 쓸 때도 플러스 2가 되면 좋을 테고, 저렇게 쓰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됐어. 마지막까지 쓸 장갑 하나 얻었고, 저거는 끝까지 쓸수 있습니다. 엔딩 볼 때까지. 역시 물건은 다 훔치기로 얻는 것이지. 근데 무협 게임에서 솔직히 정으로 가면은 좀 손해가 많은 것 같아. 그냥 그 게임의 정규 스토리를 볼 뿐, 아이템이라든가 무공이라든가 그런 거는 정파로 갔을 때다 많은 것을 못 본다든가 좀 손해가 나는 듯합니다. 어디 보자. 지금 맞아, 맞아. 이거 바꿔야죠. 야설 저두 개예요. 하나는 강화돼 있는데, 요거. 아닌데? 진야설. 요걸 바꿔줘야 돼. 요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한테 지금 의술도 배웠으니까, 이게 의술 사용 시 회복 효과 8% 상승 때문에, 이거 나중에 강화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천천히 하고. 아직 하루 안 지났구나.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 수리하러 가봅시다. 이게 핸드폰이 오래돼가지고 고장 났어요. 근데 그거를 수리하면은 쓸수 있는데 수리를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반 무기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핸드폰이랑 장갑이랑. 그리고 하나 더 받는 거는 500 찍었을 때그 대장간 500 찍고 하나 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핸드폰을 망치로, 예. 핸드폰이 얼마나 단단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초승달 섬 여기 미온수체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한번 수왕 더 잡아볼까? 뭘 해볼까? 이거 만들고 일단 소청사한테 간 다음에. 어쨌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춘련을 죽이면은 번양접한테 가는 루트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검색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라서. 어디 보자. 좋은 게 많구나 너. 내가 지금 이 광석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도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없는 것들을 사고 싶은데 내가 없는 게 뭔지 모르겠네. 적당히 요 정도 사놓고. 네. 표도? 표? 표가 뭐죠? 딴다라란단단단단. 자, 아무튼 이렇게 초승달 섬에 왔구요. 여기서 연무정 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에휴, 이 물건은 도대체 뭐지? 뭔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자네가 어떻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이상한 네모난 건 말이야. 핸드폰을 알고 있는 건가? 어릴 때부터 무예를 좋아해서 무예에 미쳐 살았지만 타고난 자질이 부족해서 연말해도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돌렸는데 특수한 무기에 각별한 애착을 가지게 됐고, 우연히 어떤 높은 사람이 신비한 무기 설계도를 얻었는데 그것이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핸드폰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기초 재료가 핸드폰이라고. 그런데 오늘 바로 찾았다. 네모난 건 말이야. 진심이요. 그래서 이거를 주면은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주면은 각종 그 광석들을 많이 주는데, 근데 못 주지를 해야 만들어줍니다. 너무 일방적인 처사겠고, 네모난 것을 나에게 양보해준다면은 신비한 설계도의 무기를 제작해서 대협에게 준다. 그래서 이렇게 줬고, 잠깐 쉬고 계시게. 바로 무기를 제작할 테니. 일반 대장장이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작업을 묵묵히 능숙하게 진행하는 것을 본다. 좋아, 이런 형태의 물건이었구나. 이것은, 자, 암기류의 병기로 보인다. 재질이 단단하다고. 그럴 리가. 뇌신추라고 한다. 라고 핸드폰을 얻었습니다. 모양은 이거 제조하기 전이랑 제조한 후랑 똑같아요. 그래서 뇌신지추 퀘스트가 됐고, 자, 번향접한테 어딨냐, 제일 위에 있구나. 여기 핸드폰 뇌신추, 격파하지 못할 것이 없는 뇌신추. 요거를 주면은 암기력 700, 아니야 700이래, 370까지 가는 요런 걸 얻었구요. 이거는 이제 안 껴도 되겠다. 이렇게 됐고. 아, 원래 번역이 안돼 있었던가요? 그동안 퀘스트 하는 동안 뭐가 좀 경험치가 많이 올랐네. 옥서야, 내공 찍고, 경공 찍고, 요트 찍고, 안옥서는 능파미보 끝났고, 그러면은 뭘 익힐까? 어디 보자. 안옥서도 음으로 약간 가있지? 마이너스 한10 정도인가, 저 정도면? 뭘 익히는 게 좋을까, 옥서는? 서천명을 또, 건법이나 조금 더 올릴까, 그냥? 동풍검보, 오래천신검. 검법을 익히는 게 무난하겠지만 내공을 익히는 게 좋은데. 일단 음으로 조금씩 낮추자. 마이너스가 되죠, 이런 거 끼면. 그리고 의서 싹 익혔고. 자, 초상현은 계속해서 의서로. 다음은 천금방. 의술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것도 회복이고. 이명이는 내공 올리고 불견 삼상인가 보식인가 찍고. 자, 동방이도 이합 삼삼을 찍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쭉쭉 올릴 건데 마이너스가 하필 갖고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이럴 때 요런 걸 익혀가지고 경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격투도 올라가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가자. 자, 다음은 대연진입니다. 대연진에 가서 아까 말했던 대로 소청서도 보고 문취지도 죽이고, 문취지 죽이는 루트는 약간 양심상에 찔려가지고 부인이 그렇게나 이쁜데 죽이기가 좀 그래서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 요란검을 안옥서한테 주려고. 그러면 이제 반격은 그걸로 하고 얘네들한테 말을 걸면 될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객잔 2층에 묵고 있습니다. 오늘 밤 축시에 늘 하던 방법대로 하자. 아, 이거 시간 제한이 있었구나. 축시. 뭔가를 꾸미려는 것 같다. 축시. 그리고 소청사한테 한번 갔다 오고. 아, 칭호. 맞네. 투명인간 해놨죠? 금종. 근데 전기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종이나 저런 잡은 몬스터 쓰는 게 손에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1회차 때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서오시오, 환영하시오. 역시 안 되네요. 딱히 뭐 멘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번양접이 너무 불쌍한데요? 너무 포지션이 좀 불쌍한 포지션 아닌가 저러면? 자, 자러 갑니다. 축시까지. 스님 하나 더 있네. 또 하나 더 있네가 아니고 오늘도 있네. 칠수아도 있네. 아직도 되네요. 좋은데 이 객잔 되게 좋구만. 자, 축시 여기 있네요. 축시. 축시에는 축축해지죠. 솔직히 번향접 데리고 오면은 향접 왔구려 막 그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쌩까네 나쁜 놈이. 향접 어서 오시구려 막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당신들 둘은 여기서 뭘 꾸미고 있는 거요? 이 어르신의 일은 방해하지 말고 썩 꺼져라. 녀석들 놀라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두 사람이 물건을 훔치려는 거로군. 우리 의논이나 좀 해보자. 네가 함부로 떠벌리지만 않는다면 이 일이 성사된 후에 반드시 이익이 돌아갈 것임을 지금 보증하마. 나눠 갖자는 의미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물건이라는데 당연히 응해야지. 내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소? 자식 과연 똘똘하구만. 그럼 일단 좀 멀리 서 있거라. 우리가 먼저 미혼향을 불어넣어서 두 녀석을 미혹시키면은 일을 처리하기가 수월해질 테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문보를 백치로 여기는 것은 사람을 좀 갈보는 것이 아니오. 책이랄 들켰군. 당신들이 졸고 따라다니던 것을 문모가 어찌 몰랐겠소. 이 등에 있는 장검을 훔치려 하기엔 재주가 좀 부족하신 것 같군. 흥, 묵설 쌍검 명성이 자자하니 우리 세 명이 오늘 당신과 붙어보겠소. 잠깐, 왜 세 명이야? 하, 이번 길에 문모의 검 아래에 죽은 강도가 당신으로 이미 열 번째구려. 어휴. 자, 탈취해볼까? 보시면은 해장령 요렇게 생겼어요. 뭐야? 백화요란검을 이 당시에는 해장령은 없나? 안 갖고 있나? 이거다. 백화요란검. 이게 개센데. 그리고 문취지. 얘도 백화요란검. 오케이, 잡아봅시다. 일단 장령이부터. 해장령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해장령을 동료로 쓸 수 있는 모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있겠죠? 너무 과하게 이뻐. 전진기네? 옷도 이뻐, 옷도. 무슨 선녀 같아, 선녀. 야, 화려하다. 겁나 화려하다. 저게 바로 백화요란검. 사자랑 호랑이한테 두드려 맞겠네. 사자한테 공버프를 줄까? 너 공버프. 그리고 뭐하지? 버프. 휴. 자, 향접이는 못 때리겠네. 안 닿지. 때릴 수 있네.
그리고 전소능도 가서 얘 마무리하고. 여러분 호랑이가 잡아줄라? 목소리? 아, 뺑 돌아가네. 사자는 거리가 이렇게 두 칸 정도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때릴 수가 없구나. 너 무공이 아마 암기가 아닌 거 아닐까요? 한번 저도 봐봐야겠네요. 왜 이렇게 거리가 짧은지. 이런 애들처럼 돼야 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행동을 못 해버렸네 소룡이가. 아 맞다, 나 그러고 보니까 무기 수리 좀 해야겠구나. 나는 기본 무공 자체가 암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야, 옥선 죽겠는데 저러면. 와, 다 죽어간다. 오, 안옥서 죽었다. 세 번을 치네? 네 번? 문치지가 기열이 되게 높구나. 문치지 세네. 공 버프! 다굴 하자. 다 붙어서 다굴 하고. 아, 칼 옵션. 아, 그러네. 에, 그런가 봐요. 적들한테 터지나 보구나. 저, 그게. 완전 둘러싸고 다굴이다. 여섯 명이서 호방 딜러 두 명, 네 명의 캐릭터, 두 명의 짐승. 완전 다굴 포지션이네. 근데 이러면 쟤네들이 백화 이런 거면 갖고 가는 거 아니겠지? 도둑놈들이. 호흡격 좋구요. 한 번 더. 불쌍하다. 와, 와, 다 같이 맞네. 이러면 저거 칼 효과 되게 잘 뜬텐데. 이렇게 막 3명씩 모여있으면 독에 쩔어 죽어라. 호흡격 좋아. 에콰이런 검이 진짜 화려하기만은 정말 최고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어떤 이벤트가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죽였네. 아이고 불쌍해. 사, 사형! 미안하다 사매, 내가 너까지 말려드리게 했구나. 아니요 사형, 전 당신과 함께 죽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쁜걸요. 사매, 사형, 우리 다음 생에도 다시 한번 부부로 어때요? 응,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꾸나 사매. 함, 다 죽어가는 마당에도 정담이 끝이 없군. 야, 하품하네. 이거 진짜 극사파네 이건. 젊은이 몰라왔구만. 자네 무공이 이렇게나 뛰어날 줄이야. 내 무공이 뛰어나다는 걸 알았다면 썩 꺼지지 않고 뭐라는 거야? 설마 내가 너한테 보검 한 자루를 나눠줄 거라 생각한 거냐? 빌어먹을 놈이, 너 무슨 말이냐? 그만둬라. 우리 두 사람은 20년을 더 수련해도 그의 상대가 못 된다고. 강도가 도적 어르신을 만난 격이니 이번에는 실패 인정할 수밖에. 넌 그래도 좀 현명하군. 실례하지. 야하, 이거 좀 글타. 시체를 안 뒤져도 들어오나? 모곡비설 한 개, 그리고 모곡부용 한 개, 그리고 백화요란 거 얻었다. 야, 얻었다. 백화요란 거 얻었고, 그리고 검을 한 세트 더 얻었네. 이러면 이런 애들도 각자 하나씩 보조무기에다 껴줘야겠다. 좋은 거 한 개씩 더 생겼어. 좋다. 너도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써라. 오케이 좋아. 좋은 건 많아졌네 되게.